무명 시절의 서러움과 경쟁하는 톱스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 B. 그는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에 출연, 2006년 한국 스타 최초로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리며 한류 열풍을 넘어 월드스타로 한층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힘겨웠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000년도인 것 같아요. 12월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에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밥을 너무나 많이 굶었고 약값이 없어서 약값만 있었어도 그 고통은 말로 못해요. 돈이 없어서 진통제를 못 사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돈이 있으면 살렸다니까요. 왜 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날 틈을 돌렸으면 나도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내 발로 내가 일어서서. 화려한 연예계. 그러나 성공하기는 그 어떤 곳보다 어려운 곳입니다.